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캠테시아나 이런 네. 그 뭐 이스트림이나 이런 네.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건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놓고 강의를 하거든요. 그러면 강의가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카메라로 찍은 거는 따로 강의는 따로 편집을 하잖아요. 스튜디오에서. 네.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공간도 안 나고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다음 장 하면 이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 가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나온 거죠. 다음 파워포인트 올라가고 이거 하고. 그러니까 이 마우스로만 이거로만 하고 이거 네 개를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쭉 한번 또 설명을 듣고 그렇죠. 해가지고 네. 그때 오셔갖고 그 설명을 잘 해주셨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한번 우리 선생님이 그렇죠. 다른 연구원 선생님하고 좀 네. 뭐 이렇게 네. 말씀 중이신 것 같은데 네. 오시면 한번 쭉 그 뭐 네. 그때처럼 시연